우리 다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또 우리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립시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편집합시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이 강단의 말씀이 모든 것을 감사로 편집하라 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 매추감사주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매추감사주일을 정반기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 후반기에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는 마음을, 마음을 가지면서 또 예배를, 예배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정반기와 또 후반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또 예배를 드렸는데 제 인생의 여정이 보이면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또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이제 나이가 전반기가 지나가고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는 나이인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족하고 연약했던 저를 부르셔서 또이 참된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또한 참된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 속에서 교육자로 쓰임 받는 것도 감사하고, 또 세계보고만 하는 이 언약을 주셔가지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마음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세계보고만 하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수 있는 이동역자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해마다 교육자 수련회를 할 때마다 꼭 주셨던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교육자 이전에 그리고 또 현장에서 사역을 하기 이전에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 그것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현장에서 사역을 잘하는 교육자라도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 어느 날 영적으로 한계가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자이기 전에 또 사역자이기 전에 또한 부서의 임원이기 전에 날마다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속에 감사와 감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면서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단의 말씀과 또 원리스를 이루어야 되고 또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배두전서 우리 2장 2절 말씀을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승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마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영적인 갓난 아이들처럼 승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좋은 것이란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훈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성숙해지면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열매를 맺으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맡은 직분과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모든 것을 감사로 편집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에게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날마다 감사함을 가지고 강단 말씀과 훈련 속에서 믿음이 굳건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 제목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시편 103편 말씀인데 이 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다윗은 성경에서 보좌의 축복을 가장 많이 누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는 다스리시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표현만 봐도 이 다윗이 보좌의 축복을 보좌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우리 103편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이 표현을 쓸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다윗은 특별할 때만 하나님과 소통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 24시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던 전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보통 수요예배 말씀을 준비하면 주보에 제목과 이 본문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그 제목과 본문을 정해서 주게 됩니다. 저도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제목과 본문을 미리 주게 되었는데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이 전도자라는 제목을 생각하면 할수록 누림이 아니라 자꾸만 눌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보호자의 축복을 그렇게 많이 누리는 어, 전도자가 아닌 것 같은데 괜히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고 했는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교육자 부부수양회를 참석하라는 것 속에서 한주 연기를 시켜주셨는데, 그러면서 이 보자의 축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한 보자의 축복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보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그 보자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 되어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보자의 축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참 많은 은혜와 또 응답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말씀의 흐름 속에서 가장 많이 나,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이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보좌의 축복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또이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는 현장이 어디인지를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또 응답받는 성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 류를 다스리신다는 것이 이 말씀이 정말로 사실이다면 우리는 아무 것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만류를 다스리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가 70억 인구라면그 70억 인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고 또237 나라의 흥망성세를 주관하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37 나라 보고만 또 5촌 종족 보고마를 하고자 하면 절대 불가능인데 하늘 보좌에서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시는그 보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 절대 가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자의 축복이란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란 것은 지금도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왕으로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또, 능력의 말씀으로, 치유와 해답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우리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성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에서 중들이 외우는 염불이나 또 이단 사이비가 외우는 주문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니까그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우리 47장 말씀을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성전 문지방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강단 말씀을 말하는데, 이 강단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과 이 교사들의 사명이 있다면 강단 말씀이 흘러가지 못하는 사각지대와 이 재앙 지대 속에 있는 연약한 자들과 이랩넌트들을 찾아서 그곳에 강단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다는 것은 막연하게 힘이 있고 또 움직인다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강야에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를 다 하신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리고 성정에서성정 꼭대기에서 떨어져라. 또 나에게 절하면 내가 모든 것을 이 세상을 다 주겠다라는 그 시험 속에 이 마귀의 시험 속에서 예수님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꺾는 사단을 꺾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대이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은 치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와 또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상처를 가지고 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말씀으로 치유되지 않으면 상처가 삶의 기준이 되고 또 상처가 동기가 되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상처 때문에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 치유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또 영혼이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것은 해답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 있는 갈등과 고민을 아시고 반드시 말씀으로 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답을 얻으면 우리 앞에 있는 고민 속에 또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앞에 동화되거나 도피하거나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인본주의를 쓰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치유와 해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보호자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보호자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선제하신 그리스도로 역사하고 계시면서 그 역사하시면서 삶 저주를 해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삼저주라는 것은 사단과 재와 그리고 지옥 배경을 말하는데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해결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나타나는 이 보좌의 축복이라는 것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또이 땅에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재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섞인 복음 또 다른 복음 희미한 복음을 붙잡을 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붙잡을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복음화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화 되어진다는 것은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 되어지면서 체험, 체험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골롯에서 우리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그리소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소께 집중하고 또 그리소를 묵상하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말씀을 많이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비밀을 묵상하면서 말씀 준비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한다는 것은, 참, 이 선제의 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고, 찾았으면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 말씀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또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이며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따라서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우리 여자 사역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하고 남자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이러한 것으로 볼때 지금 우리 수요예배 강단은 너무나도 영적 분위기가 좋아서 어떠한 말씀을 전해도 다 흡수되는 영적 분위기가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왕대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사단이 결박받고 떠나가고 치유와 서밋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을 가지고 날마다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보좌의 축복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시고 또 우리를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새 힘을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신분이지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힘을 주시기 주시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힘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는가에 대해서 늘 의심하게 되고. 또 성령 충만한 힘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평상시에 성령의 인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성령의 능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되냐면 조급한 마음과 성급한 판단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조급한 마음이 있으면 전체를 보지 못하고 또 성급한 판단을 하게 되면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를 한 것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맞지만 그것이 지금의 시간표가 맞는지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앞서가는 것이 아닌지, 만약에 지금의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앞서가는 것이라면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응답받은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앞뒤 옆을 보지 못하고 무조건 달려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붙잡고 따라,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인데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언제나 전체를 보면서 원리스를 이루어야 되고 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이라는 방향을 가지고 지금의 시간표가 맞는지 또 지금의 시간표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영적으로 점검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지게 되어지고 또 성령 충만한 힘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그리스도로 또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로 함께 하시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시간은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이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자세가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 10편, 100편, 4절 말씀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창송함으로 그의 군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10편, 84편, 10절 말씀을, 10절 말씀을 보면 주의 군절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사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볼때다윗은 하나님께 예배 드려 나올 때 감사함으로 나왔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기뻐, 기뻐하였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가장 큰 차이였을 것입니다. 사울 왕은 예배를 우습게 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전투에서 예배를 먼저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번제 예배를 주관하는 사무엘 제사장이 조금 늦게 오는 것을 보고 답답해하고 조급해져서 본인이 직접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에 왕이 여호와를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고 다윗 왕은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림으로 보자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나오시고 또 예배 속에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보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보자의 축복은 우리가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붙잡을 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정체성이라는 것은 나를 향한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이 말하는 나또 내가 생각하는 나에 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에베소서 우리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져 사는 우리 제자들에게 베드로전서 우리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나 라고 말한 것은 이 흩어져 있는 제자들이 자꾸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나를 보면서 낙심하고 또 갈등하고 시험에 드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올해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시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줬습니다. 그것이 2, 3, 7 영적 통신만의 파수꾼이고 또 영적 의사이고 또 썸이 삼중직의 대사입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붙잡는 만큼 또 이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지는 만큼 현장에서 보호자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날마다 보호자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예배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보자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보자의 축복을 237 현장 속에서 또 치유와 서밋의 현장 속에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237 나라 복음화이면서 오천종족 복음화의 언양인 것입니다. 그리고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는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치유의 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랩누트들을 서밋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237 현장 또 치유와 서밋의 현장에 있기를 원하시고 그그 속에서 보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5월 달에 우리 237나라 5청정족 우리 선교대회 때 버려진 곳을 향하여라는 이 주제 속에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보자의 능력과 배경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을 누리면서 237나라에 빛을 비추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37나라에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길이 TCK이고, 그 TCK들이 올수 있는 알류투시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TCK들 중에서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를 따로 세워서 복음으로 자립할 수 있는 인재 운동을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성교대회 때 주셨던 이 말씀이 다민족국을 중심으로 세워진 우리 김포 237 트리 나운지를 보면서 아, 성교대회 때 주셨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포 통진이라는 곳은 버려진 곳이죠 그 버려진 현장에 당민족이 많고 TCK가 많이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알리투시인 트리 나운지를 세우고 그 현장에서 전도 캠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t c k 제자를 찾고 찾아지면 제자로 훈련시켜서 다시 그 나라로 파송시키는 것이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김포 237 트리 나운지가 세워진 것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 감사했던 것은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마음에 성교라는 그 언약이 각인되어 있다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김포 237 트리 나운지가 세워지면서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분들의 헌신 속에서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237 나라 현장 속에서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237 현장이라는 것은 성교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전도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전도의 현장, 현장 속에 있을 때도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4월부터 우리 6월까지 어, 교구에서 그 전도 캠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 캠프를 이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이 어, 세상은 코로나라고 조심하라고 하지만 어, 또 우리도 이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나가는, 것, 나가는 것이 많이 유치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현장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 예비하셨고 또 전도할 분들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방아마고 우리. 방아 마곡 교구에서는 우리 마곡 9단지에 우리 아파트 입주가 시작이 되면서 거기에 우리 전도 캠프를 나가게 되었는데 우리 캠프팀들이 입주하는 가정에 방문을 해서 성물과 전도지와 이 주보를 주면서 사항이 좋으면 또 이야기를 하다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캠프로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사를 해보면 알듯이 이사하는 그 시간이 너무 분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시간표를 보면서 들어가는데, 신기하게 이게 선물을 주러 가면서 교회에서 왔다고 하면, 교회라는 말만 들으면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캠프하는 그날에도 이사하는 가정에 들어가서 교회에서 선물을 주러 왔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왔다고 나가라고 하는 두 집이 있었는데, 참 신기했던 것은 그 집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나와서 놀이터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놀이터에 한 아이가 놀고 있어서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까지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방금 전에 나가라고 한 가정의 아이였습니다. 또한 집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왔는데 나와서 이 테이블과 의자라 의자가 있는 곳 속에 한 어르신이 있어서 또그 어르신에게 이야기를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어르신이 방금 나가라고 하는 그 집에 시어머니였습니다. 현장에서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핍박하는 가정에서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구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보자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쪽 캠프 이제 속에서 이사하는 가정에 들어가지 않고 또 어느 안수지사님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돌고 있었는데 캠프가 거의 마칠 때쯤에 우리 이제 캠프 팀 앞에서 그 남자 중학생들이 일곱 명이 자전거를 타고 막 돌아다니는데 한 학생이 갑자기 코피를 많이 흘리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그 코피를 많이 흘리니까 함께 간 우리 간사님이 그 코피를 닦아준다고 물티슈를 가지고 가는데 순간 생각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건 캠프가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옆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옆에 가서 그 코피가 심하게 나는 중학생하고 또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함께 자전거를 타고 있었던 중학생 일곱 명이 제 앞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아, 사진이 그때 현장 사진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모이게 됐는데 어, 옆에서 또 우리 간사님이 또 센스 있게 아, 이분은 목사님이시다. 목사님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 복음을 어, 전해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또 해줬습니다. 제가 이제 한 3분 정도 이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참 감사하게 그 모였던 중학생들이 그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신 강단의 말씀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준비를 다 하게 하신 마음의 준비를 다 하게 하신 나귀 주인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현장에. 구원받도록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보자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자의 축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전도와 성교의 현장 속에서 보자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의사로서 현장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현장에는 영적 문제로 또 정신 문제로 육신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먼, 우리 24장 11절 말씀으며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현장에서 사단의 올무와 이 함정과 틀 속에서 빠져서 멸망길로 가는 영혼들을 살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이 대교구 현장이 바뀌면서 지금 배신방을 하고 있는데 어느 권사님의 이 가정에, 가정의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어, 무소기를 하셨던 분이신데 우리교의 무소 전문 전도팀이 전도팀과 만나게 되면서 복음을 듣게 되셨고 또 지금은 건사님으로서 중직자까지 되신 분이십니다. 무속인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와서 교회화 되어진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건사님까지 되셨기 때문에 이미 교회화 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는 이분이 무조건 하나님께서 무속 현장을 살릴 사명자로 불러셨다는 확신을, 확신이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서 사명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무속인들을 다 살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보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됐는데 그 다음날에 전에 무속인이셨는데 복음을 듣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 6개월 정도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잠수 타셨던, 잠적하셨던 분이 전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전화가 온 이유가 다시 신병이 찾아와서 너무 힘들다라는 이 전화였습니다. 그 전날에 신방을 통해서 사명도 받았겠다 또 영적으로 좀 힘이 생겼다 해서 그 전화온 무속인에게 만나자고 해가지고 바로 만나게 되었는데 만나고 있는데 또 신기한 일이 뭐냐면 전에 예전에 그 무속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이 오랜만에 안부 전화가 온 것입니다. 2년 만에 안부 전화가 잘 지내냐고 그 무속인하고 만나는 그 시간에 그래서 바로 그 무속인에게 그 전화기를 연결시켰고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다락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을 도와주겠다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우리 화요 집회 메시지에서는 바울이 간 현장은 많이 있는 곳이 아니라 세 군데 현장인데 그 현장이 무속인이고 귀신 들린 점술자고 우상 섬기는 병든자의 현장에 가서 전도 운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보자의 축복을 몰아 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참된 복음을 가진 영적 의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현장의 영적 문제로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 이 시대 렘런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렘런트 현장입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또 사무엘이 어린 다윗에게 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디모데에게 언약을 전달할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남하로 가니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언약을 전달할 때그 현장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된 것처럼 우리가 랩런트에게 언약을 전달할 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름이라는 시간표, 시간표는 우리 랩런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이제 곧 랩런트 리더 수련회와 세계 랩런트 대회와 또각 부서 여름 수련회가 진행이 될 텐데 그 시작이 돌아오는 주일에 있는 단임 목사님 초청 우리 예언 학부모 교사 세미나인 것입니다 이날에 합부모와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함께 참석하셔서 하나님께서 단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으면서 여름에 있을 렘넌트 대회 준비 대회를 준비하시고 또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보자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은 2, 3, 7라 치유와 서밋의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보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랩넌트는 학업 현장에서 보자의 축복을 누리고, 청년은 직장 현장에서 보자의 축복을 누리고, 산업인은 산업 현장에서 보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역자들은 교회와 지역과 가정의 현장에서 보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또 갑자기 질병 속에, 속에서 아픔이 왔을 때, 낙심하고 흔들리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표에 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보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전도와 이삼칠 나라 선교의 현장과 또 치유와 서밋의 현장에서 그리고 일과 만남과 또 문제와 질병의 현장에서도 이 보자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2019년도에 세계 렘노트데이 때 가장 제 마음 속에 담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담기면서 우리의 영혼과 만나게 되면 보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어,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만나지 않고 또 우리의 영혼 속에 담기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대학 랩런트들과 또 우리 청년들에게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들었던 강단의 말씀이나 또 부서의 말씀 속에서 내 영혼 속에 담긴 말씀이 있냐고 물어본다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강서 3대교구의 현장에 내일이면 거의 모든 대신방이 끝나는데, 신방을 받는 가정들 중에서 제가 전한 말씀이, 말씀을 영혼 속에 담고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고 있을까요? 물론 제 믿음으로는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별로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정말 중요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반대로, 슬픔이라는 이 감정이 우리의 영혼과 만나게 되는 날, 악령이 역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슬픔이라는 감정이 우리의 영혼과 만난다는 것은 한번 우리가 슬퍼한다고 영혼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슬픔이라는 이 감정이 오늘도 슬프고 또 내일도 슬프고 모레도 슬프고 계속해서 슬퍼야지만 영혼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슬픔이라는 감정이 영혼과 만나게 되면 악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그날 자살을 하거나 남을 타살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혼 속에 무엇이 담겼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우리 2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못시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경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자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못이 단단히 박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단단히 박히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 말씀의 흐름 속에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편집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모든 것을 감사로 편집하라 이었습니다. 저는 이 편집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영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아 가지고 그 네이버에서 국어 사전을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네이버의 사전적인 의미가 일정한 방침 아래 여러 가지 재료를 모아 신문과 잡지와 책을 만들면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일이 편집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서 순간 깨달은 것이 일정한 방침 아래라는 것은 예배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재료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을 말하겠지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내마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편집이라고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말씀 속에서 나의 말씀을 찾아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편집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속에서 나의 말씀을 편집할 때 보호자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속에 담기고 또 우리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나의 업과또 전도와 성교에 대한 말씀들이 편집되어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 속에서 237 나라에 빛을 비추는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 도로 축복 합니다.